그 1층 상가, 2, 3층 주택. 블록 변지가 436, 436. 저기 한미약품 그 지나서 한미약품 건너편에 거기가 401 블록입니다. 401, 402, 403 쭉 내려오다가 이쪽에 보면 이제 436, 436. 여기 이제 436이고 좀 더 가면 저쪽 편에 435 되어 있습니다. 경관 녹지 있고 바로 이 앞에 다 보이시죠? 쭉 여기는 앞에 근생 상가가 없고 이 자체가 바로 그냥 보이시는 땅입니다. CNG 침에 보시면 R1이라고 되어 있고요. 여기 1종 근생, 2종 근생 뭐 그럴 수가 있고 지금도 이제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네요.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한바 뭐 밥지 보통 이렇게 처음 만들어질 때 철물점하고 편의점 그리고 한바집 그 백반집 인테리어 관련 또 부동산 그렇게 많이 일단 먼저 들어오죠. 또 한번 바뀌고 자 여기는 장지천 이기 계속 이제 경기 동로로 이 길이 자체가 이 길 자체가 경기동로입니다. 경기동로를 따라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이저트길 지나고 있습니다. 자 여기는 이제 여기를 지났으니까 저쪽이 436블록 저쪽이 435블록 저 여기 지금 보면 저기는 입주택지가 대로변에 이제 앞으로 붙었었죠. 쭉 여기는 보면 입주택지가 다 뒤로 3층짜리 상가주택지 뒤로 있고 이 앞에 다 비어져 있죠. 쭉 왜 비어져 있겠어요? 상가부지면 상가부지 근생 71, 72부지 여기가 근생 72 43 21 1234 근생 72 1234 4개 필지 그리고 이 앞쪽에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그냥 보행자 도로 하나 있고 그대로 쭉 상가 12개 들어선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. 대부분 근생이 입주자택지 그 블록 단지들 그 보면 뭐 대대로 한 10년 전부터 뭐 거의 같은 그림이죠. 대부분 뭐 환교가 하나 뭐 어디가 하나 다 비슷합니다. 앞에 근생 상가 5층짜리들 쫙 있고 그 다음 블록부터가 입주택지들이죠. 예. 상가주택들 다음 블록부터. 그런데 간혹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근생상가를 몰면서 아까처럼 옆으로 근생상가가 없는 바로 입주택지가 대로변에 있는 그런 토지, 그런 블록들이 간혹 꽤 있어요. 여기도 지금 방금 본 데가 그렇고 현재 방금 본 거 436블럭 436블럭이 앞으로 상가가 근생이 없고 바로 입주택지가 앞으로 붙었죠. 저런 거는 이제 당첨되자마자 피가 많이 붙었을 겁니다.
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도 저도 보면 저 11자 상가라고 말하는 한백초 코 들어간 입구에 거기 또래줄하고 빵집 딱 들어와 있는 그 이주택지 보면 거기 근생이 없죠. 네, 거기도 앞으로 바로 붙어 있고 더군다나 그 앞에 경관 녹지처럼 해서 이런 언덕처럼 이렇게 많이 가려지는 데는 또 불편한데 그것도 없이 바로 그냥 지나가면서 딱 홍보 효과도 좋고 그런 이택지 상가들이 간혹 있어요. 그래서 많이 찾으러 다니셔야죠. 그런 것 중에 또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도 많다. 예.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보행자 도로죠. 보행자 도로 가고 저게 이제 어린이공원 그 옆으로 해서 쭉 이택지들이 생기고 요게 지금 4필지 하나 둘 셋 넷 예, 상가 여기서부터 이제 1번부터 이거 8번 쫙 8개 상가 짧게 이렇게 짧게 길어 기니까 자 중간중간에 그 표식이 있을 겁니다. 한 요정도 되겠나 될라나요? 한 요정도 요런 식으로 8필지 상가 들었습니다. 자 현재 동탄 대로 양옆으로 파생된 첫 번째 도로 경기 동로와 접한 동탄 신도시를 보고 계십니다. 이제 근린생활 시설 용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. 원래 입찰하신 분들은 뭐 시행사들은 건축사들 도움 받고 기본적으로 시행사들이 다 잘하시니까 그리고 개인 가족들이 조그마한 거 하나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, 상가 받고 있고 싶다, 또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다.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. 네.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 전문가들이 왜 있습니까? 돈 주면 다 그만큼 값을 하는 거죠. 뭐 다 똑같은 뭐 값을 하는 사람 다 값을 하진 않지만 건축사들한테 다 물어보시고 친한 사람들이 있으셔야 돼요.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에도 있으셔야 되고 건축사, 뭐 세무사 다 돈 벌어줄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런데 인생 하시면 안 됩니다. 정당한 수치로 나와주시고 전문가는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죠. 프로는. 자, 여기까지 왔습니다. 자, 거생 70일 지나왔습니다. 지금 여기서 그대로 건너서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. 요거는 이제 근생 여기 근생 95가 한 필지고 저기 근생 73이 한 필지 두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두 필지 되어 있습니다. 두 필지 되어 있고 여기 근생 95가 이거 한 필지입니다.